우리 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으면 운동을 안 합니다. 자, 힘든 배웠구나. 느꼈어요. 제가 느꼈는데 일단 카메라가 들어오면 본인 능력의 한 200%를 발휘를 해요. 아, 만약에 빨간 불만 보면 미칠 것 같아. 더 열심히 하고. 그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저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김태환 씨는 그 남자의 자격을 그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무도 안 했어. 저만 했을 때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했구나. 2월 달부터. 에이. 김태환 씨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 있는 분이 돼요. 제가 화보에 나갈 확률이 있죠? 있습니다. 확률은 아, 있죠. 확률 이미에서 한 몇 퍼센트? 확률 한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한 75% 정도. 75% 정도. 아우. 인색이는 어떻겠습니까? 인색이. 그 중간 점검인데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솔직하게. 귀찮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운동을 하자고. 돌아온다. 문자 오고. 얘가 이거 하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어. 장기미션. 전화. 심지어 이제 설 연휴 때 이제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 운동하자고. 운동 안 하니? 나 문자가 왔고. 웬만하면 가족과 있을 법도 한데. 웬만하면. 그래서 내내 만났어요. 네. 내내 만나서 운동을 하고. 근데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죠. 아, 자, 경경은 어때요, 경경? 어우. 솔직히. 매일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 운동 말고 다른 요법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 이건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네.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네, 정말 좀 자신감도 있으시지만 목표에 대한 하고자 하는 열의랑 그런 게 어떤 젊은 멤버나 다른 분보다 최고의 그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한 거의 한 97% 정도로 97? 97은 거의 확정 아니에요? 와, 경력 97%야. 와. 그 좋아하시는 술을 안 드신다고. 아, 술을 안 먹어요. 네. 술 일주일 안 먹어요. 술을 안 드신다고. 술 대신 고구마를 먹는 거야. 아니요, 이제 저 술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그 집에 맥주잔에 고구마를 술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 들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굴비처럼. 네, 굴비처럼. 아시진 않아요. 어, 대단하십니다. 네. 잡지 그 편집장님이 네.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아, 나도 라인이 있어요 그쪽에. 진짜. 자, 아무래도 술 마시면 좋겠다. 아, 이게 경쟁이 심하네, 은근히. 야, 만부를 사기로 했다. 만부를 사기로 했다. 만부를 사기로 찍었어, 만부. 경쟁님이 찍었어.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만부 사기로 했다. 찍었어. 그러니까, 표집단이 눈이 이만큼 펴져. 찍었어. 나도 아닐 때. 이게 대한민국 모든 할머니들이 일어날 수 있는 뭐, 할머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 내가 딱 이렇게 되면. 하거든. 정말 인간을 위한 일이야 이거는. 휴머니즘이야 형. 내가 되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이제 최성분이랑 체력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그 몸 상태를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신선하면 이제 두통 난다. 이제 두통 난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진짜 속일 수가 없거든요. 몸을. 이제 한번 올라가셔서 발빛 끊지. 장난이 아닌데 68. 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좌우 약간 짝짝이 되신다. 짝짝이 되신다. 짝짝이? 와, 집중 대박. 육자 찍었다.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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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니? 왜 자세가 잘하냐? 반반이 같아. 육자이 네, 이제 엄지손가락과 잡아주시면 하나, 둘, 셋.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기계가 쪽에 있었거든요. 결과 나왔습니까?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아. 먼저 태원이 형부터 해볼까요? 어, 이게 나왔다. 잠깐만. 뭐야 이거? 2kg 늘었네. 2kg 정도 체중이 좀 더 늘었고요. 근육량도 좀 늘었는데 체지방도 약간 같이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음식 조절이나 운동
일정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잡으면서 남은 기간을